창업한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팔 곳을 찾는 겁니다. 판로를 확보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규제 개혁으로 이런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보도에 이소희 기자입니다. 보안 스위치를 납품하는 대전의 한 업체. 창업 5년 차인 이 업체는 한창 입지를 다지는 시기인 만큼 하루하루가 분주합니다. 수요 기간에서 어떤 타사 경쟁사 제품들과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 한국인의 제품에 대한 구수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기업은 창업 초 연매출 2억으로 시작해 작년 연매출 65억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기까지 기업 차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중 공공조달시장 진입으로 다양한 효과를 봤습니다. 공공조달이란 정부기관이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마다 적격성 평가 등을 거쳐야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한계, 지역업체 한계가 있었는데 공공조달을 하면서 정부로 부각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 협력사들도 한 200여 개 늘었고 지자체라든가 연구소, 대학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생각지 못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같이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게 될 때 얻게 되는 효과는 수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 판로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공공기관 납품 기업으로 기업의 이름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어음을 쓰는 등 대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 민간 업체에 비해 공공 납품 대금은 바로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융통성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입지가 없는 창업 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창업 2년 차까지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혜택이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창업 7년까지 창업 초기 기업으로 보는데 창업한 지 3년에서 7년 차인 신생 업체들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올해 3월 조달청은 창업 3년 차에서 5년 차 기업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어디다 팔지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 기업들이 우리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와서 자기 제품을 팔고 또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업에게 납품 실적 제출을 3건에서 2건으로 줄이고 창업 5년 이내 초기 기업에는 모두 가산점을 줘 다수 공급자 계약에서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수 공급자 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단가 계약 경쟁에서 창업 초기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유리하도록 가점을 주기로 한 겁니다. 또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도 기존의 제조업으로 한정했다면 서비스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서 앞서 소개한 창업 5년차 기업도 올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얻은 매출이 20억으로 작년 대비 2배나 늘었습니다. 실제로 규제 개선 결과 조달청과 다수 공급자 계약을 맺은 창업 초기 기업은 작년 말 131개에서 올해 9월 210개로 확대됐고 창업 초기 기업이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얻은 실적도 1,958억 원으로 작년 대비 3배가량 뛰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더 많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판로와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더 우대받게 되면서 납품 기회가 확대됨과 동시에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